50mm 이상 비가 온다면 쏘도 그냥 날아가는 수준이라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당 강수량 알아보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시간당 5mm. 시간당 5mm는 소리가 안 나는 아주 조용한 비고요. 우산을 쓰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노출이 돼야 옷이 젖는 정도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슬비가 시간당 5mm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당 10mm. 시간당 10mm는 바닥에 물이 고이는 정도이고요. 우산을 쓰고 다녀도 어렵지 않게 다닐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죠. 세 번째, 시간당 15mm. 시간당 15mm는 우산을 써도 우산 안으로 비가 들어오는 정도이고 집에 가면 옷이 다 젖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약간 짜증이 나죠. 맞아요. 싫어요. 네 번째, 시간당 20mm. 시간당 20mm는 사실상 우산의 의미가 없어지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운전이 어려워지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지역은 침수 피해도 발생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당 30mm. 시간당 30mm는 거의 폭우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이고요. 논밭이나 하수구가 넘쳐 흐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천변 산책이나 뭐 주차 같은 거는 피해하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뉴스로 도배가 맞아요, 되죠. 맞아요. 여섯 번째, 시간당 40mm. 시간당 40mm는 외출을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하는 단계이고요. 침수 피해가 심각해지는 단계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네. 침수 때문에 문제가 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차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심각합니다. 일곱 번째, 시간당 50mm 이상. 시간당 50mm 이상은 우산을 써도 그냥 날아가는 수준이고 비가 폭포처럼 쏟아져서 비가 내린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엄중한 경계가 필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요즘 장마가 길어져서 뉴스에 뭐 여러 피해 상황들이 나오는데 항상 몇 미리 이상, 몇 미리 이상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네. 확실히 알았는데 이 비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고마워, 제발. 이번 영상은 강수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